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결코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영광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냐? 내용이 무진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만이 이 열매를 맺지. 전혀 다른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른 걸 담궈주는데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기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내용은 의. 내용은 선입니다. 선. 네. 곧 뭐예요? 사랑입니다. 곧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곧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걸요. 이 지금 현재 빌립보서 1장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심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의가 들어가도록.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이 들어가도록.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들어가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들어가도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말입니다. 이게. 그걸 넣어야 됩니다. 그걸.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넣고 있는가, 항상. 설교에 있어서 이걸 넣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요. 네 번째로, 그러면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넣느냐, 이겁니다. 이걸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루도록 의의 열매가 맺도록 선한 열매가 맺도록 하느냐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는 첫 번째로 뭐냐라면은요. 첫 번째로는 여기 어디 나오냐라면요. 저 몇 절이냐면 7절이 나옵니다. 은혜의 참여라고 하는 말 있죠. 은혜의 참여. 네.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은혜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은혜에 들어오게. 이걸 좀 쉬운 이야기로 하면 이겁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이게 그 말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처럼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이. 이건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어떤 걸로 표현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왜 제일 처음에 썼을까? 이게 바로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좀 받아들이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받아들이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을 받아들이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악하니까. 당신은 악해서 진노 아래 있어. 그러니 선을 받아들이시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라는 말은 선입니다. 그 말입니다. 선이 없는 당신에게 선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영접하세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영접하세요. 그 말은 선을 영접하세요. 그 말입니다.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영접하라. 당신 의의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해요. 많이요.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그래도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제가 봐도 첫째도 둘째도 전도 세미나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참여해. 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게 하는가? 그건 참여한 것 같아요. 많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어찌 됐든요 은혜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시키는 거. 그런데 이건 잘해요. 두 번째 많이 놓쳐요.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그 두 번째 방법이 몇 절에 나오냐라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9절 10절. 9절 10절. 9절에 구체적으로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뭘 하라고 그래요? 자, 사랑이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람이 점점, 사랑이 점점점 더 뭐하게? 풍성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풍성하게. 풍성하게 한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이 풍성하게라는 말을 쓰니까 뭡니까? 보십시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6절에 착한 일 그랬잖아요.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 다시 말해서 선이 뭐예요? 시작이 된 게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이요. 이게 이제 이게 나, 우리입니다. 이게 나라고 그러면은 점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선을 점을 딱 찍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선이 들어왔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말씀의 씨.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여기다 씨를 뿌렸으니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선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선이 가득해야 돼요. 이게 선으로 꽉 차야 돼요. 선으로 꽉 차야 돼요. 그러니까 요랬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제가 이제 사실 사랑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사과정을 내가 지금 사랑학을 이번에 총신대 박사과정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지금 11월 달에 지금 원서를 쓸까 말까 생각 중인데 박사학위를 일부러 안 했는데 설교 아니면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주위에서 그 총신대 모 교수가 나한테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지금 그러는데 사랑에 대해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교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 사랑은 철저히 뭐냐면 선입니다. 선. 사랑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은 선입니다. 선. 사랑은 뭐냐면 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영입니다. 영. 영. 사랑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결코.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됩니다.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이게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이건 그래서 이게 사랑을 쓰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사랑이 언제 들어가는 말은 전혀 없는데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라는 말은 있어. 그러니까 앞에 말이 뭐예요? 사랑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이구나? 아, 선을 넣었다는 말이 같은 말로 쓰고 있구나. 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요. 예.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선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하면 풍성하다는 말을 다른 말하면
잘하게 한다는 말, 잘하게. 잘하게. 잘하게 함. 자, 요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게 함. 거듭나게 함. 그렇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게 함. 그렇죠? 태어나게 해야 되고 은혜에 참여하는 거. 예. 은혜로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곧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거듭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온 것이 점점점 자라게 해야 된다. 자라지 않으면은 절대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참고로요. 성경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도 무진장히 순서적으로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영적 수준을 점점점 해서 해 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점점점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노마서가요? 노마서가 1장서부터 뭐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 하느냐? 사실 경고케 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노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 복음을 압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들에게 그 복음이 곧 예수가 경고이지도록 하기 위해서 1장서부터 11장에 쓴 겁니다. 왜? 목적이 뭐냐면 열매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16장은 사실 열매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마 교회, 그 당시에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앙에 이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많은 핍박과 이런 속에서. 그 시대가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노마서가.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어떤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진 겁니다, 이 노마서가. 다른 것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경고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고케 하는 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경고해야 열매 맺잖아요. 튼튼해야 열매 맺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라야 열매 맺잖아요. 자라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 맺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철저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복음서 다룰 때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 밭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직 구원이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요 단계부터가 단계입니다. 단계. 구원의 단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네 가지의 씨는요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그 성경의 전체와 같이 부합이 돼요.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라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라게 함. 어떻게 보면 서신서들은 거의 다 뭡니까? 이미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계시록까지. 그겁니다. 서로 새로 무슨 지금 현재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는데 오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이 방법의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요소.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요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요. 예?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총명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식이죠. 그죠?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 다른 지식이 아니고 자 하나님 지식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뭐 교만하다.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요? 우리가
어떤 식물로 표현하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식물의 씨를 뿌려서 식물을 심고 나서 그냥 놔둡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다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튼튼하게 잘 자라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병충해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라면 이 영양분이 어떤 영양분이야? 자라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뭐냐 이거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의에 대한 지식, 의 그러니까 단순히 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랑에 대한 지식이 막 풍성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서에서는 왜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뺏으면 여기고 오게 여기에 지금도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평생을 예수를 다 알아도 다 뭘 못 한다고 말입니다. 평생. 광주에도 그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이 독서 모임이 많이 유행합니다. 목회자들. 제가 한편으로는 참 아주 좋은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더 하려고 그런 모임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가 좀 진짜 그 독서 모임이 성경 가지고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경 가지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해요. 예?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저는 정말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늘 강조하지만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목사가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성경을 해박하게 모르면은 목회를 하지 말아라. 자,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면은 설교할라 생각을 말하라. 참 겁도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럽니다. 겁도 없는 사람들. 어? 설교가 무슨 적인가? 영혼을 죽이냐 살리냐 하나가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정말 설교를 가르칠 때 생명을 걸고 그걸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봐요. 교수들이. 근데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뭐 개혁주의 뭐 이거 전체가 테크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알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 사랑에 대한 이 지식을, 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성경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큼 여러분 이 지식을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무지개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성경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보면요.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진장 심플하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지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놓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지식 이코르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따로 지식 따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론을 강의한다면 반드시 요한복음을 알아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바로 알 수가 없다. 성령론을 강의할 때에 정말 주제를 요한복음 자체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주제를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 이렇게 해도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전혀 얻어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핵심들을 딱 요한복음 분명히 말해줍니다. 뭐하러 성령을 보내신 겁니까?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냐고요? 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왜 깨닫게 한다고 그래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하기를. 지식을 전달한 건 성령은 지식을 주러 오신 겁니다. 사실은. 멍한 우리에게, 어두운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지식을 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이게 바로 그 성령이 오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지식을 주고 청명케 하는 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식 그러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암을 아닙니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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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서에서 가장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암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 우리 알다시피 짧은 서신 딱 쓰고 그 남겨놓고 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모르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절대 무지한 두 개를 분명히 두 가지 하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 굳세지 못하면. 흔들려서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가지 저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땅에서 뭡니까? 이게 두 땅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 가지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함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알물. 그런데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알물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만 그럽니까?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일이 뭡니까? 요겁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아는 일이 뭡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썼는데 빌립보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일입니다. 이게 아는 일. 요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는 일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설교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면, 요건 했어요. 이게 약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하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요거, 거듭나게 했던 요것만 밤낮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초보만 밤낮 이야기해. 세례, 부활, 심판 이런 것만 밤낮 이야기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이게 히브리서 말입니다. 장성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처음 온 사람에게야 당연히 요거 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잘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에 대한 풍성함을 다 줘야 돼요. 풍성은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풍성함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젖을 줬어요. 젖만 줬어. 젖만 먹어야 돼. 거기는. 그런데 밥을 못 줘. 고기를 못 줘. 딱딱한 식물을 못 줘. 날마다 젖병만 빨고 있으라고 그랬대.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젖병만 계속 빨게 해주고 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설교입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장 모르는데?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의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요소를. 지식, 알미요. 청명은 뭐예요? 그 아는 것이 뭐하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도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명이라는 말 자체가 기억하는 힘입니다. 기억하는 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파고들고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이걸요. 영적 지식들이 들어가도록, 바른 지식이 들어가도록, 의가 들어가도록, 의의 풍성해지도록, 선이 풍성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다들 지금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안 자라가지고 결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장성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뭐 교회를 크게 해놔가지고 오게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건축 크게 해야 원홀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게 과연 진짜냐 그 말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착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어디 사람 많이 모여. 어디 식당입니까? 음식 잘하는 식당입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 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청명에 대해서 조금 잠깐 내가 언급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후서에 강조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일에 대해서, 알매 대해서, 암과 그 다음에 기억. 내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너희들이 기억하죠. 너희들이 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기록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요. 응? 그게 왜 그러느냐? 기억을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그러니까 안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기억됩니까? 날마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아는 그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 딱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래서 이게 세뇌가 돼,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의식화가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근데 우리는 사실 의식화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의식화, 예수의 의식화가 사랑의 의식화가 약해요. 우리 기독교가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냐. 이 목회의 원리가 이건데 이 원리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표준화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표준화입니다. 이건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로 다 발라놨어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설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제가 살짝 언급해 놨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자, 1번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자,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건 뭡니까?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한 사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베드로후서도 봅니다.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사실은 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마디로 말해줘.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다.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다 동일한 원리를 말하고 있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설교나 목회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 방법으로 할 때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자, 키워드 설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좀. 오전 시간에 예, 이제는 조금 오후에는 직접 많이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겁니다, 좀. 네.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다룰 겁니다. 자, 키워드 설교에 대해서. 왜 키워드 설교가 중요할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 자체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분명한 주제. 그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요, 다. 그러니까 그 주제는 있고 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걸 너무나도 알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연구할 때, 해석할 때 주제를 놓쳐요.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확하게 성경은 주제가 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게 뭐다?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이 주제를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단어. 그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 중에서도 중심 단어가 뭐인가? 이 키워드. 중심 단어가 뭐인가? 이걸 알면은요. 성경이 너무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키워드에 모든 답이 있다. 키워드에 모든 답이 있다. 제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키워드를 알게 되니까 그게 풀려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요. 아무리 이 주석을 뒤집어보고 저 주석을 답답해. 제가 요한계시록을요. 진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우리 한국에 지금 내놓으란 분들 여러분들 뭐 신학대 교수뿐만 시작해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몇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무진장 연구 오랫동안 많이 한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도. 네? 어떤 분은 뭐 30몇 년 연구도 하고 그렇게 책도 많이 내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방송에까지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마지막 장 거의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마지막 끝부분만 지금 녹화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별로 연구 안 했습니다. 1년도 연구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무진장 제가 요한계시록 어려웠습니다. 왔다 갔다 자꾸. 왜? 주장들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가? 자꾸 이게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키워드를 알면서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쫙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아주 그냥 자신있게 한 겁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일일 세미나도 좀 하고요. 하루에 요한계시록을 다 한번 뛰는 거죠. 아주 그냥 겉 훑어나가기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쫙 한번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몇 시간을 거쳐서 하든지.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또 깊이 있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성도도 이해가 빠릅니다.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해보면은요. 많은데. 어찌됐든 하여간 키워드를 목사님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성경을 볼 때 키워드를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꾸. 주석을 보려고 하는 건 제껴놓으세요. 다른 번역본을 보려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다. 주석을 보는 거 다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키워드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 이거구나 전혀 이게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설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자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설교 준비는 참고하십시오. 설교 준비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보화.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지금 이제 오늘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화를 캐내십시오. 보화. 그래서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캐내는 작업이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보화를 캐내게 하는 일에 포인트가 뭐냐?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 번은 언제 목사님들 그 모임 세미나 장소에서 제가 강사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납법적 성교 아주 그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쪽으로 당신이 또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시는 분이 내가 키워드에 대한 설교, 키워드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좀 강의 좀 제가 이제 또 그 하고 그래서 들었는데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노골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냐 이거요. 키워드 하시는데 기나법적 성경 연구 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아, 그러세요.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 그러시냐고. 아, 저도 기나법적 성경 연구는 목사님만큼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조금은 압니다만은 기나법적 성경 연구 그거 좀 머리가 아프더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막 이야기를 해요. 키워드로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접해봐야 돼. 접해봐야죠.
그리고 당신이 키워드를 알려고 애를 쓰는 걸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나 쭉 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 훈련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목사님들이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배우신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라는 것은. 자, 그러면 키워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딱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키워드의 중요성.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는 뭐냐? 아까 이미 했습니다. 주제.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데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성경 연구하지 않냐? 그렇죠? 연구하지 않냐? 연구하는데 그 뭐에 대해서 말한 줄 아니? 주제가 뭔 줄 아니? 그 말입니다. 주제가 뭔 줄 아니? 나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제가.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 주제가 아까 이야기처럼 깊어요.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가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찌 됐든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니면은 제가 서론에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뭐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왜 다를까? 부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 내용이 달라요. 복음서에. 왜 부활 내용이 다를까? 마태복음 28장의 부활 내용하고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내용하고 누가복음의 24장의 부활 내용하고 요한복음의 20장의 부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활 내용이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 내용인데 다 내용이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왜 다를까라고 하는 거죠. 왜 다를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 들은 사람하고 보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을 말하고자 쓰는 거예요. 그 장이. 큰 주제는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그런데 큰 주제는 예수 부활이지만은 그 부활을 어떤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오병이 얘기도 이야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각 그 앞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악하다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을 해요. 너나 나는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래. 그런데 저분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죄를 했으면 그러진 않아요.
이거 전혀 반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럴까? 왜? 마태나 마가복음은요, 둘 다 정죄한 걸로 나와요. 예수님을 나쁘다고, 악하다고, 죄인으로 취급해요. 똑같이. 다 욕해요. 둘 다. 둘 다 욕하는데, 누가복음은 한편의 사람은 욕을 안 한 걸로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키워드를 알면 그냥 알아요. 문서서를 가지고 따질 일이 없어요, 성경이. 비평?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기록이, 철저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기록이 사실 중심으로 기록됐느냐, 목적 중심으로 기록됐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은요. 성경은 사실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다시 말해,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가 되죠? 어떤 것을 말하고자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말하고자 써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목적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중심이면 모든 것들을, 사실에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서부터 벌써 뭐예요? 모든 창조가 아주 축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축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뭐예요? 이 창조론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아요. 날 가지고도 얼마나 날이 이 날일 거다, 이 날과 날이 다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꾸 성경 자체에서 사실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건요. 그러면 성경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철저히 뭐냐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전혀 이렇게 달라버리냐 이거예요. 여기는 어떤 데는 둘 다 다 욕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침묵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두 강도 다 예수님 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강도만 욕하고 한 강도는 욕을 안 한 걸로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사건이든 바디오의 사건이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내용들은 여러분 사실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끄집고 가냐라면은 이미 설교에 내가 아까 앞부분에서 지금 살짝 놓고 왔어요.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의도예요, 의도. 그죠? 다시 말해서 뜻, 그 말이에요, 뜻. 뜻.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 이 말을, 자, 예수님이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요? 요것을 의도를 모르면, 이 목적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떠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6장 가지고 설교를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제목을 했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걸 가지고 6장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떠나가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예요? 이제 안 오려고 그래. 안 오려고. 뭐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도 뭡니까? 뭐 목사님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북만 하나 들고 가도 줄줄이 사탕으로 교회 다 들어왔어요. 북 하나 제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꽉 찼습니다. 이게. 예배당이. 근데 지금은 북이 아니라 북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에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요. 그죠? 에이 그래요. 기가 막힌가
뭐 요즘 뭐 목회자 세미나에도 보니까 큰 걸 걸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도 있더만요. 네. 목사님들한테. 저는 그걸 웃긴다 그래요. 웃긴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같아요. 의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코 아무리 뭐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난리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뜻대로 가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그렇습니까? 성경만 그러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쓴 이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쓴 이의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글을 쓴 이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산은 산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대단해.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의도, 목적, 뜻을 알려고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국어 시간에 순전히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저자의 의도, 그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쭉 글을 기록해놓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이 철저히 그렇게 그래서 목적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키워드를 모르면 뭐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요. 아, 성경이 이 말도 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이 말도 있는데요? 이 말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성경 본문에 A라는 것을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가 주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B, C, D, E 뭐 이런 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위해서. 요 주제를 위해서 이걸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주제가 돼.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가지만 붙들고 앉아있어. 가지 하나 붙들고 늘어져. 그러니까 어떤지 치우치게 돼요. 자, 신앙에는요 치우치면은 위험이 와요. 어디는 날마다 부활만 설교하는 데가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균형이 안 잡혀요. 주제는요. 주제가 왜 중요하냐.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왜 잘하면 균형이에요. 균형. 구원은 균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벌써 이거 문제가 와요. 이게 반드시요. 그래서 그 치우침이 강한 것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잘못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두 번째, 2번에 가서 키워드가 왜 중요한가 두 번에서 앞에서는 설교는 성경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성경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성경의 해석을. 성경의 설교는 성경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키워드가 주제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줘요. 키워드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는 그 성경 본문에서의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알면 키워드를 찾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키워드 설교 아카데미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 20절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렇게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렇죠? 해석에 대한 문제.
해석이 잘못되면 안 돼요.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멸망에 가요. 이게요. 그래서 그게 심하게 이단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제 파악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는 게 키워드다.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설교를 강조하는 겁니다.